당뇨가 뭐 별거냐? 무슨 당뇨가 이 드립도 치고 싶다. 우아한 세계 알아요? 당뇨가 감기야? 참. 아 뭐 당뇨가 감기야? 그거. 아 나 갑자기 갑자기 하나 둘 셋. 당뇨는 굉장히 흔한 만성병인데 당뇨가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당뇨입니다. 당뇨 오셨네요.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응? 예, 나가시면 간호사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당뇨가 감기야?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이런 거 빵 터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당뇨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신호가 뭔지, 피부에 어떤 게 있으면 당뇨와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당뇨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 당뇨 2편. 우선 당뇨가 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 직속 선배님이 쓴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당뇨 동물 모델에서 피부 장벽 기능이 어떻게 바뀌냐, 당뇨가 있었을 때는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 그리고 상처 치유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나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굉장히 회복력이 더뎌진다 라는 그 연구 논문도 있어요.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약간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스클레리데마 경화 부종이라는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목 뒤라든지 등 이런 피부가 서서히 약간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좀 흑빛으로 좀 바뀌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사람은 당뇨가 있겠구나, 당뇨가 없으면 곧 당뇨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피부 병변이 있을 때는 꼭 당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부 자체로만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내분비 내과 또는 내과 선생님하고 꼭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손발 끝부분에 특히나 발에 상처가 날 경우에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당뇨발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데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의 당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초혈액 순환이 굉장히 더뎌지게 되고 특히나 손끝, 발끝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감각기능도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손발바닥은 조금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예리예리하고 약간 가려운 느낌이 나는데 이러한 감각이 점점점 둔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통증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그만 상처가 났을 때 감각이 예민한 경우에는 탁 이렇게 그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데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상처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상처 회복도 굉장히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은 서서히 나쁜 말로 이야기해서 썩어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심하면 손발가락을 잘라야 될 수 있는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부과가 굉장히 무서운 과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할 만한 게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있어요. 흑색 극세포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요거는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목 뒤 이쪽 부분에 색소침착처럼 색깔이 검게 바뀌는 질환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옛날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거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흑색 가시세포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생겼다 그러면은 20, 30년 후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뇨가 안 생기도록 꼭 예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당뇨가 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신호 또는 어떠한 피부 증상이 생겼을 때 아 이거는 당뇨가 생길 수가 있을 만한 징후 또는 신호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꼭 근처 피부과 병원이라든지 내과를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당뇨와 관련된 다른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